나는 이 가사가 제가 쓴 가사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사인데, 이 가사, 이곡 내고 나서 제 팬분들이 반이 떨어져 나갔었고, 멋있는 거 했다가 갑자기 유치한 거 들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 커플 분도, 잠깐만, 스펠링이 커플이냐, 커플이야? 커플이지, PL이지. 네. 왜요? 어, 헷갈릴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죠. 커플 분들? 커플? 네, 얼마나 사귀셨어요? 1년? 사랑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언제까지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이 써요? 커플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아유, 무슨 마음에 더 넣는 소리야, 맞나? 여자애들 좀 가까이서, 여자애가 나한테 귓속말만 해도 뭐라고 할 거를. 아니, 너 뭔 말 하고 있어. 하도 당했어. 저는 결혼 안 할 생각이거든요. 하세요. 안 돼. 애가 아니라, 진짜 안 할 거예요, 저는. 애가. 능력 있는데.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 속생인 거 생각하면은 나는 그런 아들 낳을 바에는 나는 그런 자식 낳을 바에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 딸이야. 네? 딸은 더 위험해. 네. 절대 안 돼. 용납할 수가 없어. 진짜 딸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은 진짜 잠을 못 잘 것 같아. 안 돼, 안 돼. 너 일어나봐, 뭐라고? 뭐라고? 아, 요즘 애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좋아, 뭐라고 해야겠지? 머리. 창의적이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을 키우라는 얘기야? 그 얘기야? 로봇을 키우라고? 너, 요만한 로봇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네가 아직 현실을 모르겠어. 근데 알았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인공지능으로 말 잘 듣는 그런 딸을 한번 나중에 만들어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형 나이가 결혼하는 게 한 130살쯤 되겠다. 난 장가를 가. 고마워. 자, 다음에 전해드릴 곡은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지마 바보야 아시죠?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찢겨도 되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왔다 왔다 네가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왔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할 만큼 했다, 진짜 오늘. 정말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어. 네. 지루한 사람들은 엄청 지루해요, 지금. 할 만큼 했다. 자, 마지막 곡, 인썸니아 전해드리고, 자, 그냥 불러드리도록, 불러드리도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썸니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하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 듣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11월 달에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12월 첫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대청경을 보여드립니다. With me, yo. This song i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Because man, we are smart. We are smart. Are you ready? Yes. Thank you.